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모두 패배로 귀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으나 초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 불패신화는 커져만 왔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인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저와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에 관한 거자유택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국건이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역량을 차단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9위입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의 도입으로 빠르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에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부패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핵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화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집을 주거하는 곳이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토지 주거 공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뿌리내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 1항의 정신이 진정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이유로 제가 대표 발의하는 공직자 윤리 개정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14조 16항에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대통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14조 17항에는 주택 매각 대상자는 매각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의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하였을 시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 18항에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 백치신탁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처리됐으나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또 여당이 진성성을 호소하는 생정수도 이전 논의도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면피용 꼼수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작 핀색 정책으로 부동산 공화국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연히 그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 법에 대한 여야 정당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법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여야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직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앞으로 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수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